말고? 네, 껍질, 당근 껍질. 이쪽이 맞나요? 어머나? 이쪽이 맞나요? 네. 진짜 처음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네, 어, 쉽네. 네. 어, 엄청 쉽네. 당근 껍질을 처음 까보는 거야? 네. 옛날 감자는 깎아봤죠, 감자. 아. 네, 감자는 깎아봤죠. 얼굴이 잘생기셔서 깎는 모습도 이쁘게 잘 하시네요. 많은 발전이다, 진짜, 영탁 씨.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완벽하고. 아, 괜찮아요? 이제 강판에? 당근 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네네. 난 목에 여으러 갈래. 당근이지. 당근, 당근. 괜찮다. 괜찮다. 네, 괜찮은데? 제목 당근이지. 당근이지. 어, 좋은데? 아, 근데 어렵더라. 이런 오류가 있구나. 어려워. 우리 안 친하잖아, 우리는 지금 저런 거. 그렇지. 잘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요리할 때 이런 거는 약간 허드렛 일이잖아요. 뭐 이런 건 시키면 할 수 있죠. 만드는 거보다. 자, 이제 한번 레인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잘하네. 저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정도면 되겠네요. 네, 당근 케이크 시트는 영탁 형님이 갈아주신 당근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 달걀 두 개, 흑설탕이랑 황설탕 섞어서 휘핑기 사용할 거고, 처음에는 약한 불로 해주시다가 볶고 나서 항상 기계 돌리셔야 되죠. 밖에서 하시면 날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내려놓고 키시고 돌려주시는 거 지켜주시면 되시고, 이때는 조금 고속으로 해서 좀 밝은 색깔이 될 때까지 충분히 약간 라떼 느낌. 네, 라떼. 저게 어렵잖아. 빵은 저런 게 어려워. 거품 내고 막 머랭치고. 아, 귀찮은 게 좀 많아. 맞아. 세 번째 엄청 매워. 밀가루도 한두 개가 아니야. 두 번째 페이지네요, 그죠? 지금 1번까지 한 거고, 이제 2번에 생크림 넣어주면서 휘핑. 잘 안 되네.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 친절하시기도 하네요, 우리 영탁 씨는. 저 두 분들은 빵 안 만드시고 왔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안 봐. 영탁 씨는 잘 배워두세요. 앞으로 이제 아내분께 잘 해주시려면. 이거를 집에서 해주면 좋아하나요? 그럼요.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사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는 것은 돈 주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 갖고 오면 되는데, 직접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탁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좋지. 네? 열심히 배우세요. 우리는 안 배워도 되니까. 웃음꽃이 피었어. 아이고. 왜 배우신 거예요? 저요? 저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해줘요. 아. 어. 마음이 예쁘다는. 그렇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서로 쳐다보지 않는 거야. 이상하다. 같은 클래스 수업이면 얘기도 눈도 마음에 안 쓰는 것처럼 대하면 되는데 안 쳐다봐.